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은 1170불, 어제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을 따라서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좀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리브라와 페이스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데이빗 말커스가 리브라는 예정대로 내년에 출시될 것이라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에 리브라를 출시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적합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리브라를 미국에서 출시할 수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 먼저 출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마크 저커버그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이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것으로 이 페이스북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규제 당국의 압박을 받는 가운데 대통령과의 개인 외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오늘 마크 저커버그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페이스북 또한 마크 저커버그가 워싱턴 DC에서 의원과 만나 정책 당국의 우려를 듣고 향후 인터넷 규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취임 후에 페이스북을 비판한 적이 있고, 리브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일단 둘다 좋은 대화를 나눴다.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페이스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당연히 했겠지만은, 리브라에 대해서도 몇 가지 토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덩치가 되게 크죠? 꼭 뒷모습만 봤을 때는 건달과 정치인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건달 같죠? 거의 조폭 수준인데, 이 마크 저커버그, 정치인 같은 풍모를 오히려 풍기고 있습니다. 자, 리브라에 관련된 소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는 다가오는 25일 청문회를 열고 페이스북에 리브라 관련 증권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SEC 의장까지 참석을 하게 된다고 하죠. 미국 의원들은 정말로 리브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SEC에서는 리브라를 증권으로 판단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다가오는 25일 벡트 개장 이틀 후죠.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최근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해서 지난 13일 헬싱키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페브코인 리브라에 대해서 논의했다. 세계 각국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리브라를 통해 일종의 각성을 했다. 그 전까지는 약간 느긋하게 있었던 그런 중앙은행들이 리브라는 직접적으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존 화폐와의 환전 문제도 있어서 유럽 각국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리브라가 출시된다 할지라도 어떤 나라에서 먼저 활용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열렬한 팬이죠. 트위터의 CEO 잭 돌시의 스퀘어 크립토가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계속해서 영입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게 됐는데요. 최근엔 3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전 라이트닝 랩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전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또한 전 페이스북 칼리브라 월렛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영입을 했고요. 스퀘어 크립토 측은 새로 합류한 개발자들은 오픈소스 비트코인 개발자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지 못할 프로젝트는 없다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 크게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런 스퀘어 크립토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엔 다단계 스캠 의심. 망할 놈들이 만든 프로젝트 플러스 토큰에서 비트코인 9,700개 대량 이체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아직까지 거래소로 흘러들어간 정황은 없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믹싱을 하면서 여기저기 암호화폐들 뿌리고 있죠.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인데요. 생각 같아서는 이미 잡혀있는 놈들이나 혹은 이제 직원들을 잡아가지고 이놈들이 어떤 식으로 암호화폐를 움직이는지를 밝혀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나쁜 놈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때려버려야죠. 그렇게 해서 본보기도 될 수가 있겠고, 또이 사회에서 쓰레기들을 처분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세상을 펼칠 수 있기 위한 그런 좋은 방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엔 다크코인, 익명성 코인에 관한 것이죠. 블룸버그에서는 이 다크코인들이 규제 압력에 의해서 전례 없는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모네로, GKC, 대시 등이 있고요.
실제로 8월 코인베이스 UK가 GKC 지원 포기를 공식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업비트가 그 전에는 이런 코인들 모네로, 대시, GKC, 헤이븐, 비트튜브, 피벡스 등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완전히 상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까지 상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대시를 계속해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인베이스 프로 그리고 오늘은 코인베이스에서 정식적으로 대시를 상장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행위인지, 니네 지금 자금 세탁 방지 기구한테 개기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대시가 코인베이스에 정식 상장이 되었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텔레그램 토큰을 포함해가지고 추가로 16개의 토큰을 상장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16가지 토큰들은 이제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토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아벨란치, 셀로, 치아, 코다, 디피니티, 파일코인, 핸쉐이크, 악수코인도 있네요. 아무튼 기타 등등인데요. 뭐 제가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나쁜 코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잘 알려진 코인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들을 이렇게 상장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으로 이 페이스북 자체의 수익을 위해서도 잘 알려진 코인들을 상장하는 것이 좋은데 말이죠. 자, 다음 러시아에서 텔레그램 코인이죠. 톤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램 토큰에 관련된 사기성 광고가 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거 절대 걸려들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교육부가 NEM 블록체인 학위 인증을 전국 대학에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에 페트로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 웰스팔고에서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블록체인 국제송금 시스템이 스위프트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웰스팔고 측은 우리는 전 세계에 송금할 때 스위프트 등 제3자를 거쳐야 한다. 매번 새로운 제3자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와 있는 것이었죠. 웰스팔고는 이제 그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그렇게까지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이, 이것은 이제 웰스팔고 네트워크 내에서만 일단 사용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죠. 웰스팔고 외의 은행으로 이체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송금 및 이체를 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궁금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패트릭 번 오버스톡 전 CEO가 보유 중이었었던 오버스톡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현금화한 돈으로 금과 은 그리고 두 가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라고 밝혔죠. 모건크릭 CEO인 폼플리아노는 오버스톡 CEO는 향후 10년 내 축하 인사를 받거나 조롱당할 것이다. 위대한 선수는 위대한 게임을 만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버스톡 CEO가 금과 은 그리고 두 가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암호화폐는 이제 최고의 암호화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패트릭 번 전 오버스톡 CEO가 이런 자산들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유로는 경기 침체 속 리스크 해지가 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이 경기 침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 세계 비트코인 ATM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현재 5,457대 비트코인 ATM 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이 1등, 캐나다가 2등, 영국이 3등, 오스트리아가 4등, 스페인이 5등입니다. 대한민국도 한 대 있죠? 그나마 한 대 있는 것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라고 그때 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중에는 한국에도 이제 좀 ATM 기기 좀 갖다 놓고 그렇게 했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상에서 또 재밌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EA, 이 굉장히 유명한 그 게임 만드는 회사죠. 뭐 다른 것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게임 만드는 것이 가장 유명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들이 최근에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Invest in Crypto라고 짧게 트윗을 남겼습니다. 자,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이 트윗을 보자마자 바이낸스, 후오비 글로벌, 저스틴 선 등 여러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잇따라서 환영한다. 우리한테 투자해, 우리한테 라고 하면서 답글을 남겼다라고 하죠. 몇몇 사람들은 이 EA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사실 이 최근에 EA에서 만든 게임 중에 크립토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것을 광고하기 위한 장난은 아니었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세인트루이스 지사의 연구 부문을 이끄는 부회장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안돌파토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비탄력적 통화 공급 모델을 갖고 있어서 그리 좋은 통화 수단은 아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수요에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달러가 아닌 금과 경쟁하고 있다. 사람들은 경제의 위기 속에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안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여기에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저희는 바라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서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단기 시장에 자금 투입을 계속하면서 양적 완화 추진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비트코인의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크릭의 안소니 폼플리아노, 비트맥스의 알서 헤이즈, 그리고 톰 리도 마찬가지였죠. 또한 연준의 최근 두 차례 걸친 금리 인하 조치 등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볼 때 연준이 경기 침체에 대응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발표할 때 경기 침체는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죠.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신뢰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ME 그룹에서 내년 초에 새로운 비트코인 옵션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헤징과 트레이딩 추가 도구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데요. CME 측은 늘어나는 고객 수요와 우리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강력한 성장을 기반으로 우리는 옵션 출시가 고객들에게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가격 위험에 대한 해지를 위한 추가적인 융통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옵션 같은 경우는 규제 당국의 검토를 거쳐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승인을 받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는 이 CME 그냥 확 망해버려라. CME 비트 같은 경우는 망해버리고 현물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벡트가 성장을 해줘야 비트코인 가격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벡트는 출시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큰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톰리 같은 경우는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 출시가 3일 남았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곧 기관과 거래 플랫폼인 벡트의 출범으로 신뢰들을 얻게 될 것이다. 저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다라고 하는데 이 톰리가 오랜만에 옳은 말을 했습니다. 이 벡트, 특히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벡트가 개장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까 떠질까? 지금 그것이 주요 관건입니다. 이 삼각수렴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벡트가 개장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어쩌면 이 방향성은 세력들이 이미 정해놓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개미들만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 메이저 거래소 볼륨은 전날 대비 9% 감소했다라고 토큰 게이저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간에는 알트코인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알트코인이 계속 달릴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은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마찬가지로 정반대로 알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는 더블탑을 찍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 연출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봤을 때는 이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힘 받는 거 아닌가? 알트코인은 다시 한번 화장실로 들어가서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벡트가 개장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횡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자, 과연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운명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세력 놈님들께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인가? 이거 뭐 거의 토토라도 한번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침착하지 마시고 재밌게 즐기면서 팝콘을 드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립토 토마토였고요. 오늘 제가 정리해서 모아본 이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라는 의미에서 채널 유지를 위해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봐주시면은 겁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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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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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분한 분의 도움이 모여가지고 이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